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배, 기도, 그리고 찬양만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해결할 때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찾아갈 때 우리가 좀 창조를 이렇게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가운데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었으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범죄치 않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인류가 중다해지고, 그러면 그 인류가 이제 오대양육대지에 흩어져 살게 됐겠죠. 그러면 효율적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인 정치가 생겼을 것 같고요.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일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회를 이렇게 구조화하고 이렇게 삶을 능률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사회 구조를 생각했을 것 같고, 이 가치를 어떻게 함께 공유하면서 갈까, 교육을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문화를 함께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들어졌겠지.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은 남아있는데 이 기능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현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구현이 된 것이죠. 정파 중심적으로 구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구속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세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리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 된 이제 그런 삶의 구조, 창조 때 의도하신 것을 다시 완성해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미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그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구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수고해서 힘써 일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축하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하는 삶,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락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의 구체적인 삶이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구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인 스킬더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변혁이 될 때, 그때 인류가 형성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하나님 중심의 어떤 문화 건설,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이 다시 새로운 명령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완전히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록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화명에 표현된 방향은 좀 왜곡됐을지라도 문화명을 건설하는 그 기능 자체는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따라 형성된 상당히 많은 이렇게 인류의 삶의 이렇게 기반들이 이렇게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워짐으로써 그것이 연계돼서 이렇게 완성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소위 개혁교회 안에 있는 생각들인데요. 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미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정적인 곳이 아니다 하는 사실에서는 둘 다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펼쳐갈 그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면 좋지 않을까.